이제 춘삼 씨가 기다릴 차례네. 춘삼 씨도 혼나봐야 돼. 사람 기다리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? 난 네가 2년 동안 이 안에 있는 거 그냥 앉아서 못 봐. 그럼 같이 들어오려고?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. 그럼 나도 좋은데. 우리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이 우리 갈라놓는다는 생각 때문에 속상했거든. 근데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나 포기 안 해, 춘삼 씨. 춘삼 씨도 변하면 안 돼. 아버지,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난 아버지 사랑해요.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다 용서 안 해도 난 아버지 용서해요. 네, 인마, 전 거지 앞 교제할 거야? 날팔이 이제 거지 아니에요. 조금 있다가 검정고시 쳐서 대학도 갈 거고요. 날팔이처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도 많지 않아요. 다시 한번 묻겠다. 정말 저 거지놈 좋아하니? 나네 아버님. 그때 일제 때 우리 동네에 거지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됐어요. 어차피 배 굶고 먹지 못하면 거진데 그때 제 힘으로 밥벌이 하는 사람 몇이나 됐어요. 나라가 모조리 빼앗겨 주인도 없는 마당에 친일파 말고 거지 아닌 놈 몇이나 됐어요. 거지거지 하지 마세요. 남한테 손 내밀고 얻어먹는다고 거지 아니에요. 거지 같은 생각으로 거지같이 살면 그게 거지예요. 난 난영이가 널 정말 사랑하는지 물었어. 네, 아버지. 나같이 되지 마라. 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마. 세상이 널 괴롭히고 시대가 널 유혹하고 역사가 널 배신한다 해도 나 같은 사람이 절대 돼서는 안 돼.
우리 난영이 잘 돌봐줘야 된다. 네 본명이 순동인 거 처음 알았다. 웃음냐? 너 같으면 안 웃겠냐? 나도 아가씨가 순했어야. 나 왜 보자고 했냐? 나 아는 놈들이 그지 양아치들밖에 없는데 중요한 부탁을 할 데가 없어서야. 그래도 순삼인데밖에 생각이 나는 데가 없길래. 뭔데? 내가 뒤집으면 말이다. 뼈가루를 네가 걷어갖고 그 뭐시 그 대나무숲 움막자리에다 뿌려줬으면 좋겠다. 나가 이렇게 된 것이 나가 소시적이고 지똥놈한테 못할 짓을 한 때문이야. 나도 그놈이 그렇게 맞아서 뒤져볼지는 몰랐어요. 춘삼이 네가 지똥이 아갈 때마다 내 가슴에 송곳이 벗겼는데. 발가락. 네 눈. 미안하다. 나가. 죽어서 짓도 만나거든. 죽어서 짓도 만나거든. 참나라 무릎 꿇고 열백 번이고 사과할 참이다. 인전 짓도 그놈이 말이야. 인전 나가 하도 사과하고 못 알아봐서 뭐서 그것이 걱정이냐. 영재! 이제 전철 시간인가 보네.